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 정산의 두 번째 시간,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근로소득 중에서요, 만약에 경조금을 받거나 공로금을 받거나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았을 때 각종 그런 이런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비과세되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교육비를 또 회사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저희가 회사에서 경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경조금의 비과세 그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얼마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아니다 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좀 없습니다. 모호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법인 내 금액은 비과세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경조금의 그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과연 얼마일까요? 네, 뭐 대충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 범위 내의 금액이겠지요. 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세가 되는 경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직원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 하시고 또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뭐 설날이나 추석 때 이렇게 그 선물 등을 많이 지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급을 하면서 그걸 근로소득으로 이제 뭐 과세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는데, 원칙상으로는 설날이나 추석 때 지급을 받는 그 선물에 대해서도 원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출생에 대한 축하금이라든지 출산 보조금에 대해서도 전부 다 과세를 해야 되는데요. 단 6세 이하의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출산보조금 그 금액이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일 축하금도 이제 과세가 되는데, 실무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생일 때마다 뭐 개인한테 1인당 뭐 10만원의 상품권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그 과세로 보아서 이렇게 급여에 산정을 하게 되면은 업무 실무에서도 좀 많이 복잡하고 번잡한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 뭐 그런 소액 같은 경우에는 복리 후생비로 이렇게 산해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직무 발명 보상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연 500만 원까지 한도 금액으로 해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직무 발명 보상금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이 좀 많이 까다로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발명을 했다라고 그것을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발명이라는 것은 각종 법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되는 이제 그런 뭐 발명이라든지 창작, 이런 것을 말합니다. 뭐 식당에서 직원이 아주 훌륭한 레시피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와, 이거 되게 훌륭하다라고 사장님이 아무리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레시피들이 이런 법에 따라서 보호받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대상 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적용 요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 회사 내의 직원 또는 대표님도 이렇게 발명을 해서 할 수가 있겠죠. 대표자도 근로소득을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발명이 회사의 그 업무의 범위에 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직무 발명에 관한 합리적인 보상 규정이 또 사내에 또 많이 정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좀 남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로 비과세되는 금액이 맞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내에서 그거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보상 규정을 사내에서 이렇게 좀 정비를 해놓고
있는 게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세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실무적으로 도입하는 절차, 이 보상 규정을 도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그 발명 제도에 대한 위원회를 이제 직원하고 대표님이 같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보상액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 종업원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청취를 해서 그러니까 공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무배명 보상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재직하는 중에 직무 발명을 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뭐 경진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전람회 이렇게 이런 행사를 주최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을 하는 상금이라든지 회사에서 이러한 그 제한 제도를 실시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우수한 자를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상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종업원이 근무를 하면서 발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근로를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직무 발명을 하는 경우에 근로소득, 어떤 거는 이제 근로소득이고 어떤 거는 기타 소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가장 좀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1대1로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그 행사에 대한 뭐 경진이라든지 이렇게 공모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수한 자를 선정을 해서 수상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세 번째 종업원 등이 퇴사를 한 후에 지급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가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후에 지급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지만 연 500만 원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교육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요. 교육비가 뭐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수강료, 뭐 그런 공납금에 해당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업무와 회사를 다니는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체의 그 사내에 그런 교육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요. 그 훈련 기간, 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그 이제 교육 또는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당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그 교육비를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제 대학원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급받았다라고 한다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2년 동안 더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교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가 되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과세가 되는 교육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근무를 하면서 뭐 어학원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수강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학원, 뭐 영어학원 이런데.
그래서 이제 수강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교육 훈련비 이런 건 전부 다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회사로부터 이제 직접 지급을 받는 게 아니고요. 노동조합으로부터 받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상조회를 통해서 받거나 이렇게 받는 또 교육비는 과세 대상 교육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직원 종업원 본인이 지급받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만 종업원의 자녀한테도 교육비 지원을 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또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자녀들한테 교육비 지원금이 나가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합산이 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나중에 그 교육비에 대해서 교육비 이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페이지에서 저희가 비과세된 교육비 본인이 뭐 이렇게 뭐 학업이라든지 그런 수강료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비과세가 되는 금액은 아예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서 연말소득을 할 때 공제되는 교육비 공제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비과세되는 금액은 위에서 근로소득 금액에 포함이 되지도 않고 밑에서 차감하는 교육비 세액공제 또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에 만약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을 하되 연말 정산을 할 때 그 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되는 세액공제로서 교육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 자녀가 있을 때 자녀당 뭐 명수에 따라 가지고 퇴직 금액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학자금을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상으로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리로서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시세와의 차익, 그렇게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